에덴의 동산에서 그 인간이 사단에게 속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속았다고요? 하나님은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만 하나님 하려고 이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고 그랬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갑자기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져요? 째째하게 느껴집니다. 존경심이 어떻게 팍 줄어버립니다. 왜? 이기적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봐야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존경할 수 있죠. 그렇죠?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 하나님이나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는 그 지식의 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됐습니다. 따먹고 나서 금방 일어나는 이상한 현상이 뭐였습니까? 창피라는 거야. 자기들은 이때까지 쭉 먹고 있었는데 벗었다는 것은 이거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때까지 해보지 못한 생각이 탁 들은 거예요. 이제 그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시작이었어. 그래서 자기의 본래 모습을 나타내지를 그냥 자유롭게 나타내지를 못하고 그 본래 모습을 숨기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즉, 드디어 뭐가 시작한 거예요? 위선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조건적 사랑을 잘 우리가 따져보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일 때는 위선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조건적 사랑일 때는, 적일 때는 자, 말 잘 들으면 뭐요? 상 주고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벌 준다면은 그 형벌이 무서워야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위선은 언제 나타나는 거예요? 두려울 때 나타나는. 그래서 형벌이 두렵기 때문에 내 마음에 없어도 솔직하게 내 마음에 없다고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음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착한 척한다든가 그렇죠?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다라는 말은 위선이 시작되었다. 자기의 순수한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를 상대방에게 나타낼 수 없게 되었다. 뭔가가 이런 이 부위를 그냥 내놓고 사는 것은 그건 좋은 게 아니야라는 그런 이때까지는 전혀 가지지 못했던 누가 주는 생각이요? 네, 사단이 주는 새로운 생각대로 내가 그 사단의 생각을 하고 그것이 내 생활의 위선으로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조건적 사랑은 이것은 사실상 이기심이요. 욕심이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을 한다. 명령의 말 잘 들으면 상 주고
안 들으면 뭐예요? 벌 준다. 벌 준다. 벌 주니까 뭐가 발생한다? 두려움이 발생하고. 자, 두려움 때문에 위선적이 된다. 무조건적 사랑이면 두려움도 없고, 그렇죠? 참 자유로워.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자유롭게 나타낼 수 있다. 자, 여기 이제 상을 주는데, 여기서 또 뭐가 생겨요? 누가 더 잘했나? 누가 덜 잘했냐? 이제 이게 또, 이 문제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게 바로 뭐예요? 경쟁입니다. 경쟁. 경쟁심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승자가 있고, 뭐가 나옵니까? 패자가 나온대. 예. 네. 그러므로 이제 승자가 되면 이 패자를 보면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비인생 같은 것들. 그렇죠. 교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자에게는 교만이 생기고, 패자를 멸시하고, 그 다음에 우월감. 우월감이 교만이죠. 그러니까 패자 쪽에서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아, 나도 저렇게 승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시기심이 나고 질투심이 생기게 돼요. 자, 패자 쪽에서는 시기, 질투. 그다음에 그 교만한 꼬라지를 보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분노. 증오. 예. 이게 다 뭐의 결과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결과예요. 예.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뭐 속에서 살고 있어? 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야. 이것이 다 유전자 꺼요, 켜요? 다 꺼. 그러니까 이것이 사망이요. 이 사망을 뭐라 부른다? 죄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죄가, 욕심이, 그 이기심이, 두려움이, 위선이 다 우리 유전자 속에 뭐예요? 배어 들어가서 변질시켰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다. 그 죄를 우리는 계속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오해를 하고 그것은 의의를 뭐 불의를 뭐요? 의라고 말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 치마를 만들어 입었다. 그리고 나서 또 일어나는 현상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데 인간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숨었다. 자, 이제 이래서 보통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는 이 창세기 3장의 얘기는 자,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하고 불순종했으니까 하나님은 지금부터 인간에게 뭐를 준다? 벌을 준다는 식으로 이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지.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벌 주기보다 뭐 하러 오신 거예요? 얘들이 지금 죄에
곧 사망에 빠져 있으니까 얘들을 이 사망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 구원은 뭘로 하는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주죠. 그 생명은 바로 뭐예요? 도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아 내가 오해했던 대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역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그럴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들의 유전자는 본래대로 회복되기 시작한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그런다. 그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지금 에덴 동산에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온 이유는 뭐 때문에? 구원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이브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오해한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뭐요? 숨었습니다. 하나님 답답하까나까. 네. 완전히 오해당하신 하나님. 나무들 사이에 자신들을 숨겼더라. 숨겼습니다. 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어떻게 했을까? 열받았어, 이 자식이 말이야.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자식이 따먹고 내가 오니까 또 숨어버렸어.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어디 숨었는지 알게 모르게 다 알죠. 이 다 아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다 아는데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 어떻게 할게? 어디 있느냐라고 묻지도 않고 그 숨은 데 뒤로 뭐요? 샥 가서 자식들아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 따먹고 말이야? 죽고 싶어? 이게 조건적 하나님이 하는 짓이요. 그러나 이 무조건적 사랑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아담과 이브가 지금 무엇에 빠져버려서 조건적 자기를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생각해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야. 죄 속에서. 그래서 이 유전자가 지금 변질되어 가고 있는 얘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야. 무엇을 보여주심으로? 다시 그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얘들이 자기를 조건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얘들을 다시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줘서 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를 가르쳐줘서 무조건적 사랑으로 돌아오면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구원하시기 위한 이야기지 벌 주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알고 이거를 읽어야 돼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부터 하나님은 인간들을 뭐요? 벌 주시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계속 조건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읽으면 읽는 사람의 유전자도 꺼질까 안 꺼질까? 꺼져. 야, 하나님 이런 벌을 다 주시는구나. 자. 자, 그래서 아담이 자,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어떻게 나왔어. 반응을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디냐? 그 이 말도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어 지금? 어? 이제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참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성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기 전에는 하나님이 화내는 줄 알았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신 하나님이라고 많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다르게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예. 자,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 사랑한다고 해서 뭐예요? 무례하게. 제가 옛날에 이 사랑에 대해서 잘 몰랐을 때는 옛날에 그 애기 엄마가 참 이 부엌이나 집안 청소나 이런 거를 철저히 깨끗하게 해놔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래서 어디를 갔다 와서 그렇게 피곤해도 할 거는 뭐예요? 끝까지 다 말끔하게 치워놓고 자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간에 그렇게 했다가는 내일 뭐예요? 몸살 나게 딱 돼. 내가 잘 알아. 그래서 그냥 자고 내일 하자. 내일 해라. 아무리 그래도 악착같이 해놓고 몸살이야. 틀림없이 예상한 대로 몸살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내가 그러지 말라고 액을 복걸하다시피 했는데도 아 한다고 해가지고 몸살 많이. 나는 아침밥을 굶어야 돼. 아시겠죠? 열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냐?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제 성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랑은 성내지.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성낼만 해, 안 해? 성내면 하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래, 여보, 왜 그렇게 자꾸 화를 내? 그럼 제가 뭐라 그랬게? 사랑하니까 성을 내는 거 아니겠어? 이제 이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응? 사랑은 뭐 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않는다, 이거지. 무조건적인 사랑은 성내면 그건 조건적 사랑이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무슨 말일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이 성낸다는 말이 구약 성경에 많아. 그 말은 무슨 말일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 내가 아들이 있는데, 예? 하, 말 안 들어. 응? 공부 좀 하라. 공부 안 해. 예? 그래서 술 먹지 마라. 말 안 들어. 담배 피우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마약해. 지지리도 말 안 들어. 그러다가 도박하지 마라. 말 안 들어, 도박해. 그래서 돈 준 거 다 날리고, 노숙자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병이 나가지고, 예. 이제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 가서, 그 거지 노숙자 아들을 뉴스타트로 데리고 가려고. 자, 아들아, 가자. 땡겨도 안 간대. 얘는 지금 뉴스타트에 가서 마음만 바꾸고 건강식하고 뭐예요? 운동하고 그러면 이건 틀림없이 날 수 있는 병이야. 근데 자식이 안 간대.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아빠가 그 아들을 끌어. 근데 아빠가 아들 젊으니까 힘들어지. 뭐라고 얘기고 하면서 내가 땡기는 거를 탁 놓으니까 힘이 없어서 저기 가서 팍 쓰러진 거야. 쓰러지면서 뭐라 그래? 난 죽어도 안 가. 이 아빠의 마음이 뭐예요? 이 이걸 뭐라 그래? 네? 그 안타까움 살릴라 그러는데 뭐예요? 죽겠다고 그 모습을 보는 이 아빠의 마음을 무조건적 사랑의 진노라고 그래. 아시겠죠? 그 애통함. 살릴 수 있는데 내가 못 살려. 왜? 이 자식이 선택을 안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분노는 어떤 분노예요? 우리 인간의 분노는 원수를 어떻게 하고 싶어? 죽이고 싶은데. 죽이고 싶은데 내가 죽이지 못하는 그 분노가 들 거라.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죽이지 못해서 분노하는 거는 없고, 살리지 못해서 분노하는 것을, 그것을 정말, 그걸 하나님의 분노를.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성내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은 절대 성이 나서 열받아 가지고 아담아 어딨냐 그렇게 하신 분은 아니다. 숨어있는 아담과 이브 어디에 숨는지 뻔히 알면서 모른 척 하시고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시는 척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보면 다 아시면서도 모르는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수하여 광명 찾자.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면 이건 완전히 뭐예요? 숨은 놈이 묵사발 돼, 안 돼? 그렇죠. 숨은 놈이 이거는 뭐 더 이상 얼굴을 들 수가 없도록 민망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도록. 하나님이 알아도 모르는 척,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나갈까? 그러면 좀 끌발이 약간 서잖아. 그렇죠? 예? 하나님이 찾아오지. 뭐 하는 거야? 내가 뭐 네가 여기 숨을 좀 모를 줄 알아? 이렇게 되면 인간은 막 묵사발 돼버려. 더 이상 막 말 한마디도 못 해. 그럼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묵사발 시키기를 원하시지 않으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나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자,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은 참말입니까? 네? 네? 이 말 참말이에요? 네? 아닐까? 그거 참말 아니고 뭐예요? 네? 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참말 같이 보여도 거짓말입니다. 네. 뭐냐면, 자, 왜 숨었냐? 두려워서 숨었다. 뭐가 두려워서? 어? 네? 벌거벗었기 때문에 두렵다, 여기요. 그거는 거짓말이지. 뭐 때문에 두려웠다 그래야 맞는 말이요? 그렇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걸 따먹었으니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벌줄 것 같아서 그래서 두려웠다. 그게 맞는 말이지. 그게 솔직한 말이지. 그러나 우리 인간은요, 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면 솔직할 수도 없어. 솔직할 수도 없어. 그만큼 우리의 이 정신 세계를 어떻게 막 완전히 지배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 입 벌려서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당신 사랑하니까 속내지. 이것도. 나는 정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자체는 뭐예요? 거짓말이야.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나는 말 된다고 하고 있는 거. 그게 그러니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상대방 말을 들으면 말도 안 되는데 상대방이 내 말 들어봐도 말도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런 아비규환 그 지옥이야, 이게. 거짓에 진리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그렇게 아담이 탁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구 박사 같으면 뭐라 그랬게? 이 자식아, 그 말이 말이 되는 줄 알고 씨부린 줄 알아? 씨부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게 다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이게 뭐예요? 사단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하는 말이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말이란 걸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을 참말로 쳐주고 이제 살살 뭐예요? 달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네한테 말해 주더냐. 막 경상도식으로 하면 네가 벗었다고? 아니 누가 네한테 카더냐? 아무도 아담 보고 예 벗었어 이런 사람은 없었다 이 말이야.
누가 네한테 그렇게 하더냐? 그 말은 뭐냐면은 그 말의 뜻은 또 무슨 뜻이 있어요? 네가 벗었다고? 나는 뭐 네가 벗었기 때문에 뭐 열받고 이런 거는 뭐예요? 하도 없는데? 나는 너를 뭐예요? 벗었건 말건 어쨌건 나는 너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쪽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을 자꾸 일깨우는 거야. 나는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걸 자꾸 깨우쳐주고 싶은 거야. 응? 그래서 말하더냐 그래놓고 네가 두려웠다고 한다면 혹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그 나무의 실과를 네가 뭐요? 먹은 거 아닌가? 먹은 거 아닌가? 다 알면서 먹었잖아 이런 얘기 아니야.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 안 해. 먹었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정죄라고 그럽니다. 그 먹었어. 내가 먹지 말라 그랬지? 근데 너 먹었잖아. 그럼 할 말이 있어 없어?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할 말 없게 만들지 않아. 항상 선택하도록 해. 자,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 보고, 아담아, 나를 다시 선택해.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이 아담의 대화가 참 아름다워. 응? 응. 그 나무의 실과리가 먹었느냐? 그 남자가 말하기를, 아담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주게 먹었나이다. 이 쪼다 같은 새끼, 그래, 그러니까, 결국 자기는 발뺌하려고 그럽니다. 그렇죠? 이게 발뺌뿐만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한 말은 아주 고약한 말입니다. 왜 고약한지 한번 봐보세요. 아주 나쁜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뚜껑 열릴 말을 한 거예요. 여자가 줘서 먹었다. 자기 책임만 책임을 면하기도 원해서 이렇게 말했지만 더 나쁜 말이 있습니다. 더 나쁜 뜻이 있어. 뭘까? 예? 자, 나쁜 뜻이 뭐냐면 그 여자가 나를 먹게 했는데 그 여자가 누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도록 주신 그 여자. 그러니까 내가 먹은 걸 하나님이 이 여자를 나한테 데리고 와서 한 몸이 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이 준 여자가 나한테 주는데 내가 어떻게 안 먹을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궁극적으로는 여자한테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 안 줬으면 내가 먹을 리가 없었다. 더러운 새끼야. 그렇죠? 보세요. 이브가 옆에서 듣고 정념이 떨어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변질돼 버리면 아주 이기적이 되고, 왜 하나님이 왜 이러냐 그래서고 내 잘못이 뭔 줄을 알지를 뭐요 못하는 그런 죄인들이 된 게 죄인 됐죠 벌써. 그래서 영이 바뀌면 순식간에 인간이 바뀌어 버린. 그렇죠? 그래서 영이란 건 겁난 겁니다. 이거는 벌써 사망의 영이 들어왔어. 그렇죠? 그 이걸 보면 아담이 말하는 이 꼬라지를 보면
이 아담은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의 영이 뭐예요? 없어진 거예요. 즉 생명의 영, 성령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아담은 뭐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생명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이 그거를 죽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령코 뭐예요? 죽으리란 말이 그 말이야. 생명 없는 인간이 된다 이 말이지. 지금 아담이 대답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뭐예요? 이게 살은 생명 있는 사람이 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이런 대답은 죽은 대답이다. 그래서 아담은 지금 살아있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뭐예요? 죽어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시오. 해서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기에 먹었나이다. 제가 하나님 곁에서 에이 더러운 놈아, 그러시고 이 비겁한 놈아, 네 마누라한테 말이야 책임을 떠넘기고 더 나아가서는 뭐요?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던 이 자식 너는 잘라버려야 되겠어.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조건적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그럴까요?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아시겠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했냐 하니까 그 여자가 말하기를, 그 뱀이 뭐예요? 나를 속여 내가 먹었다. 뱀이 속였다. 뱀이 속인 건 맞죠. 맞지만은 뱀이 속였다고 얘기하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말이야. 이 여자가 잘못한 거 있잖아요. 뭐요? 하나님 얘기한 대로 동산 모든 실과를 먹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라고 얘기를 안 했잖아. 진실을. 그거를 은근슬쩍 뭐요? 덮고 사단이 그 뱀이 말하는 쪽으로 선택을 해버린 게, 아하,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 뭐를 보면 선악과, 즉 지식의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것이 뭐요? 아니다라고 그렇게 오해를 선택해버린. 자, 하나님 참 답답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설명을 다 해도 얘들은 뭐요?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인간의 책임으로 돌리지를 뭐요? 않아요. 않고 모든 책임을 사실 누구한테 돌려야 돼? 뱀한테, 사단에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했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내 배로 다닐 것이며 내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자, 근데 뱀은 인간을 이렇게 속인 거야. 그렇죠? 속였으니, 이 뱀은 자기가 조건적 생각이 옳은 의다. 옳은 생각이다. 그것이 옳다. 라고만 생각하지 않고, 천사들도
속였고, 그렇죠. 3분의 1의 천사들도 속였고, 또 지금 이 지구상에 처음 창조한 인간까지도 속여가지고, 다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사단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너는 모든 가축과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잘 보세요. 저주를 어떻게 했다고? 받아 그랬습니다. 즉 저주는 사망입니다. 사망을 이 뱀 사단이 뭐요? 받아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 사단은 나쁜 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요? 내가 너를 저주하여 이렇게 안 써놨잖아요. 뭐라고 써놨죠? 네가 저주를 선택해. 조건적 사랑을 선택한 게 누구요? 그게 사망이죠. 그거를 그 사망 그것이 저주요. 그것을 선택한 장본인이 누구요? 사단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하니까 인간 내가 지금 여기 에덴의 동산에 창조한 이 순진한 아담과 이브까지 이렇게 사망으로 끌어들이니 너는 더 사망을 뭐요? 스스로 뭐요? 더 강력하게 받아들이고 선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있다고 지셨으니까 내가 저주한다. 이거는 아닙니다요. 그 사람들이 자꾸 모든 걸 자꾸 그렇게 조건적으로만 읽어요. 저주를 받아 네 배로 다닐 것이며 자 그리고 평생토록 뭐요? 흙을 먹을지리라. 흙을 먹는다는 말, 뱀 흙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상징적인 얘기야. 흙이라는 말은 그것은 생명체가 죽으면 다 뭐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가. 죽으면 사망, 그러므로 죽으면 사망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흙은 사망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주장하고, 그렇죠. 그것으로 많은 천사들을 속였고 또 인간들을 속임으로 말미암아 너는 끝까지 네 자신이 뭐를 선택하고서 살아가고 있는 거야? 사망을 선택하고. 그러니까 평생토록 네 살아있는 동안 끝까지 이 사망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쁜 짓을 했기에 흙이나 처먹으라 이 새끼야 이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리고 배로 다닌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배로 다닌다는 것은 항상 자기의 몸이 뭐에 접촉해 있다는 거야? 사망과 접촉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너는 결국은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여서 죽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래놓고, 일단 사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사단은 앞으로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될지를 하나님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 벌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도 벌 준 거 있어 없어? 없어요. 자, 그래놓고 이제 이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사이 씨 사이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 여자는 성경에서 교회를 뜻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믿고 그러므로 생명을 받은 사람을, 사람의 모임을 교회 또는 여자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여자를, 그래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고 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은, 너는 무엇을 주장한다? 조건적 사랑을 주장한다. 교회는 무엇을 주장한다? 무조건적 사랑을 주장한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뭐예요? 너와 교회는 원수가 돼서 주장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그 여자의 후손, 그래서 이 여자의 후손, 후손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하늘에 있는 교회에서 온 그 후손은 예수님을 뜻하고, 그래서 예수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예수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팔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말은 대갈통을 깨버린다는 얘긴데, 막말로 하면 그 말은 상징적으로 무슨 뜻일까? 머리는 뭐 하는데요?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깨버린다는 말은 사단의 생각을 완전히 없애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주장하던 조건적 사랑은 그것은 불의, 의의가 아니라 뭐예요? 불의한 것, 그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무조건적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조건적 사랑을 더 이상 존재하지, 즉 죄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이에요. 결국 뭐를 지금 하는 말이에요? 십자가.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네가 말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죄, 조건적 사랑, 그 불의를 완전히 뭐예요? 없애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너는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해. 발꿈치를 뱀이 물어 뜯어서 상하게 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발꿈치를 상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 길이, 가는 발걸음이 불편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과정을 사단은 굉장히 고통스럽게 힘들게 만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이 이제 죄를 범하게 되고, 인간이 범한 죄의 모든 책임은 사단에게 돌릴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이 와서 그 인간이 버려버린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을 다시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그 죄인에게 줘서 다시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어주시고 그 인간들은 나중에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얘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16절, 이거를 자꾸 버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자, 여러분, 여기 이제 보면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잉태하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요새는 하나님이 무색하죠. 분만할 때도 하나도 안 아픈데 그렇죠. 하나님이 벌이 무효가 돼 버리는 시대. 그런데 이게 벌이 아니고 여러분 자연계 동물들이 새끼를 낳을 때 아파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나도 안 아파요. 그 인간도 본래 왜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아파야 돼요? 그렇죠? 근데 지금부터는 아플 거다 이 말입니다. 왜? 본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 여자를 그렇게 고통스럽게 해서 아기를 낫게 하고 싶은 하나님은 뭐예요? 아닌데 지금 이 남자와 여자가 인간들이 지금 조건적 사랑의 그 사망 그 죄를 받아들여 가지고 뭐가 변질된 겁니까 지금? 유전자가 변질돼요.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은 그게 정상적이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비정상적이니까 그거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암 환자도 암이 잘 조금씩 나아가면 통증도 뭐예요? 점점 줄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고통을 일부러 준 것이 아니고 유전자가 죄로 말미암아 유전자가 변질됐기 때문에 고통이 발생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준다라고 써놨을까? 저게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야. 그 왜 그럴까? 그게 하나님이 주는 고통이 아니에요. 인간이 뭐예요? 잘못 선택해가지고 사망을 선택해가지고 유전자가 사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뭐예요? 결과야. 그 고통은.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내가 네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벌 준 걸로 돼버리는 거예요. 따먹지 말은 거 따먹었으니까 너희들 좀 고통을 좀 받아봐야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참 이제 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너한테 잉태하는 고통을 줬자.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겠다.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이 고통을 인간이 잘못해서 사망을 선택해서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고통을 당하게 된 것도 결국은 누구 때문이란 얘기예요? 내 때문이지. 내가 너희를 이 사단이 있는 곳에 뭐요? 창조해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으니 그거 다 누구 책임이란 거예요? 내가 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야?
네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 이런 건 아니고. 이렇게 된 것, 참 잘못된 건데, 그게 다 내가 내 탓이라 이 말입니다. 내 탓. 그러니까 이런 한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사랑 별로 안 하면요. 그거 다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픈 거라고 이래버리면 냉정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고 네가 아플 거다. 근데 그 아픈 거 내가 준 거야. 여러분 멋있어요, 멋있어요. 네, 그게 다 내가 너희를 이 지구상에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사단 있는 곳에 창조해가지고 어? 이 죄인이 돼버렸어 지금 속아가지고.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미리 다 뭐요? 알고 한 일 아니요? 그렇죠? 하나님이 뭐 하려고? 우주를 통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 우리 인간을 창조해서 사단이 실험해 보도록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가 발생한 이게 일이니까 하나님 책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임이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다 자기가 해결 뭐요? 다 해버리겠다라는 얘기지. 예. 네. 예. 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 벌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다음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 그다음에 여기까지만 합시다. 오늘 저녁에. 그다음에 이 말 재밌습니다.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아주 이쁘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제일 여기 이 번역을 잘한 번역이야. 너는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뭐요? 들어가리라. 이제 이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다 뭐가 돼버렸다? 이기주의자가 돼버렸다. 다 욕심쟁이들이 돼버렸다. 철저히 조건적인 인간이 돼버렸다. 그래서 두 조건적인 남녀가 이제 부부가 됐으니까. 마누라는 남편을 어떻게든지 뭐요? 네 마음대로 주무르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편은 욱 하는 성질로 너를 뭐요? 너를 손아귀에 넣고자 할 것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싸울 수밖에 없게 됐다 이제. 왜? 너희들이 다 죄인이 됐으니까.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는 힘들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 이 번역은 저 번역 공동 번역이에요. 공동 번역. 표준 세 번역이라는 번역을 어떻게 하나?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무조건적 사랑이 되면 어떻게 하게? 무조건적 사랑을 깨달은 남편은 어떻게 하게? 네. 마누라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다 컸까? 아니, 당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해주는 남편은 다 뭐를 위하여 당해줘? 세계 평화를.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으로 말하는 건데 우리는 자꾸 조건적으로 읽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과 무엇처럼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니까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는 당연해요. 그거 어렵다 모르겠다 해서 좌절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부 생활도 뭐예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런 부부 생활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남편이나 아내가 다 예수님을 알아서 서로가 무조건적 사랑이 되어서 서로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면 서로가 뭐 하는 사람이 돼?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사람. 근데 이게 이기적이 되면 자꾸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이 남자와 여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하나님 같은 사람들이 되게 된다. 그래서 보면 이거는 조건적 사랑을 옳다고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 하나님이 벌 줘서, 하나님이 벌준게 뭐, 네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하도록 만들 건데, 그게 아니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죄의 결과. 그렇죠. 생각이 달라져서 결국 서로 섬기기보다는 서로 뭐예요? 지배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애쓸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의 정신, 조건적 사랑의 이기적인 정신의 결과다 이 말이지. 하나님 벌 줘서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결국은 죄에 빠진 자기의 말을 듣지 않고 죄에 빠진 인간들을 지금 구원하시는 과정에 있어. 있지? 자기 말안 듣고 선악과 따먹었다고 벌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 너.
참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까지도 먹고 또 말 대꾸대꾸마다 거짓말하며 정말 정신이 없어진 악령의 지배를 받아 정신이 없어진 당신의 불쌍한 자녀들을 구원하시러 오셔서 정말 모든 것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임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이 무조건적 사랑에 감동을 받고 있는 동안 우리의 유전자들은 생명의 빛으로 켜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눈이 더 밝아지게 하셔서 더욱더 깊은 감동을 받게 하시고 더욱더 기쁘게 해주셔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